네, 지난해 7월 말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물도 크게 줄었는데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양도세율 강화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대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7월 4억에서 5억 원대에 거래되던 아파트 값이 지금은 6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세 가격도 10에서 20% 올라 매매 가격의 90%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 3법 시행에 이어 지난해 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량은 갈수록 줄고 호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소진이 되었죠. 그러니까 갱신 여부 때문에 매매도 잘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거래 위주로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간 그런 현상이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3분기 동안 대구 지역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3.85%로 시행 이전보다 4배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영향이 들었던 지난해 4분기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66% 올라 법 시행 전보다 2.7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후에 상당히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또 투자 수요가 줄면서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공급의 시장이 이어지면서 국제적으로 조정받는 지역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매물 양도 세율이 강화되고 종부 세율도 오를 예정이어서 구분별 편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